안녕하세요. 햇반입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삼아 잘 보셨죠? 여러분들 기대에 조금 어긋났죠? 우리 히어로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1화에는 마지막에 3분 나오더니, 그래도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2화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많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많은 사건들, 정말로 신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히어로 맛있게 돼지고기 보쌈 맛있게 먹는 모습,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 정말 침 넘어갔어요. 또 밥도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짐밥 좋아한다 그러다가 여기서는 꼬두밥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꼬두밥 좋아한다고 바로 또 아주 적응을 잘하는 우리 히어로. 2화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불때는 모습, 또 뭐야, 마늘을 까는 모습도 있지만, 마늘을 또 빠는 모습도 있어. 마늘이 자꾸 탈령해서 튀어나와갖고 너무너무 웃기고 너무너무 재밌었어. 그죠? 네. 2화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 밥 먹는 모습, 또 아침에 일어나서 러닝하는 모습, 다양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네, 어제는 여러분들 본방사수 다 하셨죠? 네,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히어로가 이제 이렇게 삼시세끼의 첫날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하고 들어와서 영시 하던 그 모습이 일단은 입방하고 나면 영웅아 영웅아로 바뀌어서 예, 복구하고도 정말로 재밌게 지내는 모습, 다양한 모습들 1, 2화에서 잘 봤는데, 3화에는, 너무너무 아쉽게, 그 우리 삼시세끼 라이투, 속상했네요. 열심히 일한 우리 히어로에게 설레이는 외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죠. 히어로가 뒤에서 쉥 끝, 웃고 있어요. 너무너무 웃는 모습도 사랑스럽죠? 예, 차배우, 유배우. 이두 콤비는 볼수록 재미있어요. 네,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날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아유, 외치를 들뜬 사람들은 지금 룰루루 하면서 차를 타고 쭉 가고 있는 건데, 우리 히어로가, 우리 콤비가, 중국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우리 히어로가, 이왕에 봉평으로 가니까, 봉평 막국수, 어떠냐, 봉평 막국수, 그죠? 예, 요 다음에서 제가 봉평 막국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히어로하고, 이렇게 외출해서, 3회 봉평 막국수 먹고, 또, 거기서, 여러분들 정말 맛있게 먹고, 마지막, 안녕 고하는 것까지 쭉 나오는데 그건 이어서 제가 잠시 뒤에 또 얘기해주고 오늘은 차 타고 가는 거 여기까지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삼시세끼 아쉽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또 다시 영상 추가해서 찍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햇번이었습니다. 우리 히어로스 씨 여기서 커닝 커닝.